大家好，我是爸爸。我妈妈做的韩式料理中最好吃的其中一个就是순두부찌개。今天我想学看看妈妈的순두부찌개的做法，然后带你们逛一下韩国的过年的传统市场的风景。那影片开始。 우리 지금 시장 왔잖아요. 뭐 사러 왔죠, 우리? 저번에 내가 순두부 한번 끓여줬더니 니코랑 있을 때 그냥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끓이는 거 좀 알려달라 해서 지금 시장 나왔잖아. 내가 끓인 것보다 확실히 엄마가 끓인 게 다르더라고. 뭔가 그 깊은 맛이 더 있어. 그래서 이참에 꼭 배워서 가야겠다. 니코도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거 배워오라고. 너가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순두부찌개 재료 사고 오늘부터 연휴잖아요. 그렇지. 전통시장 풍경 또 한번 담아보고. 너무 경찰차에 경찰차 저 거울로 보고 있었어요. 자, 들어갑시다. 확실히 명절이라 평소에도 많지만 오늘 진짜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어저께 더 많았겠네. 오늘은 이제 연휴니까 내려가자면 내려가 미리 장 보지. 네. 설 전날 이렇게 막 많이 보진 않잖아. 자, 여기 한 팩에 1kg에 3만원. 이거는 이제 야채가게 팩거리. 네, 칼퇴 엄마 뭐뭐 있죠? 순두부. 순두부, 호박, 양파, 대파, 청양고추도 좀 있어야 되고, 조개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조개 안 넣으면 돼지고기 넣어도 되거든? 고기 넣고 하려고. 집에는 고기는 있어. 고기는 안 사도 될 거. 나도 돼지고기 들어가는 게 있어. 요즘은 돈만 있으면 사라. 이게 다 돼 있어서. 집에 가서 바로 끓여 먹기만 하면 돼. 국밥집. 떡국용법. 떡국용 명절이라 이제. 전도 이렇게 많아. 네! 30년 전통. 제일 오래된 집.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어. 명절때는 전통이 제일 봤다, 그죠? 여기 시장에 하는 반찬가게 엄청 많이 생겼거든? 네.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거 사먹잖아, 막. 다 바쁘니까. 그러니까 반찬가게가 잘 되는 거야. 요즘 그 1인 가구도 많고, 시간 없어도 몇 팩 사놓고 냉장고에 김치 맛있어 보인다. 엄마 그때 샀던 김치 여기야? 어. 엄마 예스 매어 찌찌쭈 매어 찌찌쭈 파워살. 이거 많이 파는 거 이거 잡채 센터에다 올려놨네. 아, 제사 지내는 이런 반찬들. 나무 같은. 접시에 세팅하면 그냥 엄마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 하나, 양파나, 청양고추 5,000원, 3,000원. 이게 5,000원, 6,000원, 만원. 이게 3,000원이에요. 16,000원. 여기 두부 전문인데 사장님 순두부 있죠? 딱 하나 있어요? 네. 맨날 때는 두부를 많이 사니까 4,000원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료는 다 산 건가? 그거다 됐어. 고기는 집에 있어서. 어떤 부위예요? 집에 있는 거? 목살. 목살? 기름기 좀 적은 거. 재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돼지고기, 이거 아까 시장에서 순두부, 매운고추, 마늘, 양파, 호박, 대파, 그리고 배추도 넣네? 배추를 넣으면 좀 쉬운데, 근데 배추는 집에 있으니까 넣는 거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저쪽이 양념장이죠. 돼지고기 들어가서 후추가 들어야 되고. 아, 후추도 넣어? 그걸 볶을 때, 이 식용유가 참기름은 조금 넣은 게 더 맛있대. 국간장 대신 이거 요즘에는 넣기만 하면 맛이. 이게 없으면 그냥 국간장, 간장을 넣으면 된다. 자, 그러면은 뭐부터 하면 될까요? 고기랑 양파랑 파랑 먼저 넣고 볶을 거야. 이 파도 이 하얀 부분이 더 좋아. 더 깊은 맛이 나. 파를 좀 많이 넣을 거야. 니코 그때 뭐 칼질만 빛난다 그랬잖아. 엄마 며느리. 엄마도 처음에 맨날 그랬어.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익었을 때 파 또 색깔이 나중에 이쁘잖아. 나중에 좀 넣을 거거든. 양파 먼저 볶아야 돼. 자, 잠깐만 이거 한번 소개하고 가야겠다. 옆에서 지금 여기 샤오랑 거랑 삼촌이랑 저기 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보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양파를 좀 잘게 썰어서 양파가 많이 들어간 게 훨씬 더 깊은 맛이 나고 거의 양파랑 같은 크기로 써. 고기도 좀 잘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 이대로? 이대로 이제 먼저 식용유하고 참기름 좀 넣고 볶다가 식용유, 참기름 좀 넣고 돼지고기 들어갔으니까 후추 좀 넣어줘야 돼.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고 이제 고추 기름을 내주는 거야. 센 불이죠. 약간 이제 뻑뻑한 느낌 있잖아. 그래야지 조금 넣어도 돼. 나는 이제 그 후추로 이제 끓이는 거야. 아니. 너도 찍어봐. 자, 뭐 하고 있었어? 가만 알려줘, 가라비가. 강릉도
공룡놀이. 공룡놀이. 뭘 찍으려 하는 거야? 찍고 있어 그래. 찍었어. 이제 갈게. 어? 오 냄새 너무 좋아. 오 향 너무 좋다 진짜.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다 익혀가지고. 진짜 나 깜빡했다. 약간 고추기름도 올라오네 이제. 닭반찬 하면 맛있을 것 같아. 너무 오래 볶음 탈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육수처럼 그냥 물로 대고. 벌써 색만 봐도 엄청 진하네. 이게 들어가면 좀 더 시원해도 돼. 야채인지 봐. 뭐가? 이거는 액젓이죠. 액젓. 이게 감칠맛을 내주는 거잖아. 국간장 비슷한 건데 심하게 맵지 않네. 가을에 그때 진짜 고추가 맵거든? 대부분 이거 순두부도 이런 순두부 많이 쓰거든. 그냥 오늘은 우리가 재래시장을 갔잖아. 사실 맛있는 건 이게 맛있겠지. 훨씬 맛있지. 많이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했던 거 재료들 다 대만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호박 좋아하는 호박 내가 많이 넣어줄게. 호박. 이제 냄새 너무 좋다. 이거 좀 고급 순두부라 생각하면 돼. 고급두부야 고급. 그래. 얘네 이제 어느 정도 익으면 뭐다 계란만 하나 가운데 딱 터뜨리고 젓지 않고 끓 거야. 와 진짜 건더기가. 건더기 많지. 마지막 이렇게 넣고서 그냥 젓지 말고 그냥 이대로 놔. 위에 좀 색깔 나게. 순두부찌개 완성. 완성. 고생하셨습니다. 엄선생님. 맛평까지 해줘.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냄새 너무 좋지? 자, 엄중하게 맛평가 엄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기도 연하고 고기라가 먼저 볶으니까 여기 고기에 간이 잘 배가지고 맛있어? 그 청양고추 때문에 칼칼하네. 맛있어. 이거 이제 밥 말아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괜찮아. 어떠십니까 엄마는? 맛있어. 근데 두부 확실히 더 고소하고. 이게 두부가 바로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 수제 저기랑 훨씬 고소하다. 그런 건 있어.